자, 이번 시간에는 495페이지예요.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 회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말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회수받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 보증금 회수가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죠, 옛날에, 그죠? 그러면 임차인이 그 사람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인정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주택 당의 임차주택을 양수받은 양수인한테, 신소유주한테 그냥 대항력을 갖췄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놨죠. 그게 대항력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대항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증금 회수라는 것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회수라는 것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요,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 그래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당의 주택과 대지를 경매하겠죠. 당의 주택과 건물을, 그 주택과 대지를 경매한 다음에 경락 대금이 나오면, 옛날에는 보통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이니까, 다른, 집주인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똑같은 지위에서 그냥 평등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증금 회수에 관한 이 반환 청구권은 일반 채권이 아니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그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담보물권의 우선 변제권처럼 말이죠. 그래서 당의 주택과 대지를 경매해서 나온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가 된다. 그래서 보증금은 하여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겠죠. 보증금은 우선 변제요. 여기는 우선 변제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요건은요,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당의 임대차 계약, 즉, 진정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진정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그 계약서 위에다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진정으로 작성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라는 것을 부여받으면,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선효,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요. 그것이 49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있어서 임차주택의 대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 변제, 또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 변제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이러한 효력을 우리 법 제3조의 2 거기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요, 그 대상은요, 주택 가액뿐만 아니라 주택 대금, 이 대급 안에는 주택 대금뿐만 아니라 그 주택의 대지 가액도 포함하는 거죠. 이 포함된 이 금액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에 그러면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대항 요건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즉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갖춘 걸로 간주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고, 확정일자는 관공서에 마음대로 당사자, 계약 당사,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합의해서 날짜를 바꿀 수 없도록 부여되어 있는 날짜예요. 그걸 확정일자라 그래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부여해 줍니다. 주로 주민센터라든지 동사무소, 면사무소요.
아니면 등기소, 아니면 공정증서에 공증할 수 있는 공증사무소 등 이런 데 가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없도록 확정되어진 날짜입니다. 이것을 부여받으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면 그때 이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요. 당연히 우선 변제받은 대금을 받으면서 주택도 함께 넘겨줘야 되죠. 이게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죠? 동시행 관계예요. 자, 이때요. 이 우선 변제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효력 발생 시기요. 시기와 관계에서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시기. 자, 만약에요. 대항 요건 갖추는 것과 동일한 날짜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았거나 아니면 대항 요건 갖추는 것보다 먼저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요. 자, 확정 일자를 중심 보면 이렇게 해요. 대항 요건과 함께 동일 날짜에 확정 일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대항 요건보다 먼저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먼저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 시점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해요. 여기는요, 대항력 발생 시점과 같은 시점에 우선 변제의 효력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항 요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이죠. 그렇죠? 요 말의 의미는 대항 요건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요 의미를 잘 두셔야 됩니다. 대항 요건 갖출 때 함께 확정 일자 같이 받았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대항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해요. 또요. 대항 요건 갖추는 것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왜? 임대차 계약서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하기 전에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놨잖아요. 계약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항요건 갖추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거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란 거죠. 마찬가지.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이 되어야 그 당시에 우선 변제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말하면 이런 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이래 되겠죠. 근데 만약에요. 대항력을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항 요건을 다 갖추고 그다음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 그 다음 날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어요. 받은 경우, 이때는요, 이때는 이미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그 시점이 바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확정일자 부여시. 바로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주로 시험은 여기서 많이 나오죠. 이 부분요. 1번요.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다. 이때요, 확정일자, 이것을 기재되어 있는 것은요, 관공서에서 반드시 확정일자 부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걸 공문서 보관하듯이 차고차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설 단위로 작성해요. 그래서 여백이 있으면 여백에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해. 이렇게 합니다. 보관은요? 자, 이게 작성 끝나고 나서 20년간 보관합니다. 20년간 보관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497페이지에 1번 확정일자의 취지, 그 다음에 2번 우선 변제권의 취득 시기, 이겁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출 후 재전입하는 경우에 대항력은 재전입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우선 변제효력은요, 별도로 똑같은 그 주택에 잠깐 전출했다가 다시 재전입 신고했다 이럴 때는 확정 일자는 별도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발생해야 확정 일자 효력이, 즉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것은 그대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98페이지에 가면 재류에요. 임대차 존속 중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했죠. 자, 임대차가 존속 중에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말입니다. 경매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요 확정일자까지 다 갖추어 있는 상태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다 갖추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선 변제효력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 양가로 2번에요. 요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세 번째 줄 보실래요?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임차 주택이 임대차 기간에 만료 전에 경매된 경우 해지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그러면 해지해야 된다 했는데, 해지하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효력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해지하는 방법이 2번에 있어요. 이 해지는 임차인이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해지의 의사표시입니다.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요 배당 요구가 뭐예요? 요게 바로 해지의 의사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지 배당 요구하면 이 배당 요구되었다는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한테 통지를 법원에 해줍니다. 통지해주면 뭐예요? 그 의사표시가 바로 임대인한테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지 효과가 발생하고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으니까, 그러면 배당 요구받은 이 요건, 요건 뭐예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가 갖추고 있으면 우선 변제 효력을 행사하면 되겠죠. 그 순서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임대차 존속 중에는요, 해지하고 배당받을 수 있고, 아니면 경매에서 경락인한테 그때까지 임대차 존속 기간 만료될 때까지 살다가 그 경락인한테 임차주택의 양수인 지위를 갖게 되니까 임대인이다 내가, 그러니까 보증금 반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대항력행사에서, 그죠? 자,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요, 이때 여기에 하나 알아두실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 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요.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 채권입니다.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법원에다가 배당해 주세요라고 요구해야만 배당이 되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법원에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배당하지 않습니다. 배당하지 않으니까 임차인한테 임대차에서의 보증금 배당 받아 나갈 만큼이 배당 안 되니까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더 많이 받아야겠죠. 배당받겠죠. 이때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는요. 자,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청구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 배당 요구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요. 알아서 임차인 와라, 배당받아가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통지도 안 해줘요. 임차인이 스스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그래야 법원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예외가 바로 이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임차권. 여기에서는요, 배당 요구를 요구 채권이 아니다. 여기는요, 법원이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임차인한테요. 야, 경락 대금이 경락돼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등기된 임차인은 와서 배당받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다. 요거는요, 알아두셔야겠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 가면 경매 신청 시 집행 개시 요건이 완화했죠. 원래 보증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 받는 거 하고 임차인이 당의 주택을 반환해 주는 것은 동시행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일 때는 원칙적으로요 임대인이 채무량이 빠트려야 경매를 신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채무량했다. 그러니까 채무량이니까 나는 집을 경매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채무량에 빠트리려 그러면 임대인을 채무량에 빠트리려 그러면 동시행 합병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임차인은 자기 채무 이행정을 해야 돼요. 원래 원칙은. 그러면 임차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주택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키를 비워주고 키를 딱 잡아주시면서 야, 나 이제 집 비워서 돌려줄 수 됐으니까 보증금 줘. 이렇게 했는데 보증금 안 주면 그때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경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임차인이 그 집을 비워주려고 하면 다른 데갈 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증금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상태에서 갈 데가 없는데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다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할 때는 그 집에서 비워줄 필요 없이 거기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통해서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우리 법에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민사집행부 41조 규정에 불구하고 임차인은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재물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랬죠? 이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바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필요 없이 이 말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것을 우리는 경매 신청의 개시 완화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499페이지에 있는 네모 3번, 보증금 중 일정이 거의 보호.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보증금 회수 중에서 말입니다. 보증금 회수 중에 일정한 경우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 이건 최우선이라고 했어요. 최우선. 그냥 우선이 아니라 최우선. 뭐 저당권자보다도 우선. 국세보다도 우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보다도 우선. 그러니까 최우선이죠. 자, 보증금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증금 중 일정액. 요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냐?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 최우선 변제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일단 대항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확정 일자는 요건을 하지 않아요. 확정 일자는 최우선 변제에서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언제까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그러니까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이야기해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대항 요건이요. 당해 경매가 끝날 때까지, 즉, 경락대가 완납할 때까지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 보증금 자체가요. 보증 금액. 이 자체가 대통령령에 정해놓은 그 지역별로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 내에야 돼요. 예컨대 서울특별시 같으면 보증금액이요. 9,5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9,500만 원 안에서의 보증금이어야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 넘었다. 그러면요. 그러다 다른 말은 9,600만 원이다. 이래 버리면요.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럼 우선 변제는 가능하겠죠. 어떻게 해요?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 놨더라면 우선 변제는 가능하죠. 그러나 이 보증금 서울특별시에서 9,500만 넘어 버리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 근데 9,600만 원 줬다라고 하면 이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자, 이게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증금 금액 자체가 우리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지역마다 한도액을 만든다는데 그 한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9,5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랬어요. 9,500만 원. 요건 알아두셔야겠네요. 각 지역마다 여러분이 자기의 지역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 서울특별시 요거는 뭐냐? 이 금액이 넘으면 대한민국의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없죠. 이게 제일 큰 금액이니까 그것이 이제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 교재에는요, 500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라고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에 그게 보증금 한도액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서울특별시는 9,500만 원 이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8,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일반 광역시는 6,000만 원 이하. 다만,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는 8,000만 원이 되겠죠? 그 너무 많이 되겠죠? 보통광역시는, 예컨대 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경우에는 그래요. 보증금이 6,0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 지역, 그 밖에 지역은 4,500만 원 이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요 범위를 넘으면 안 돼요. 이 범위를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금액 얼마까지냐? 일정 금액이. 예컨대, 보증금 전체 다 아니죠. 서울특별시 9,500만 원 보증금 들어갔다 했을 때 9,500만 원 전부 다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죠. 얼마까지요? 여기에 3,2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 받아요. 그로스로 3,200만 원이라는 거죠. 이 범위까지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보장되는 금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만 최우선 변제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최우선 변제가 인정된다고 해서
우선 변제의 요건인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되죠. 확정일자는 당연히 받아야죠. 왜? 나머지 부분요. 내가 만약에 9,500만 원의 보증금 들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3,2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지만 나머지요. 6,200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6,200만 원 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6,200만 원 이상 못 받는 경우 그건 어떻게 해요? 우선 변제 받아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확정일자 부여 받아놔야죠. 우선 면제 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최우선 면제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것도 역시 여러분 교재에는 동그라미 2번에 이하에 정리해 놨죠.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3,200만 원까지만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700만 원까지만 광역시는 2,000만 원까지만 기타 지역은 1,500만 원까지만 우선 면제 받는다. 이래놨죠? 이렇게. 자, 여기 서울특별시 정도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금액이 이제 최대한의 것이다. 그죠? 이게 경계선이죠. 경계선. 자, 그 다음에요. 이 보증금에 여기 3,2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요 3,200만 원이 당해 주택가액과 대지가액 다 포함한 금액의 전부에 대해서 3,200만 원씩 이렇게 다 받아가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반환, 이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대상은요, 주택가액과 대지가액의 2분의 1 내에서만 받아가야 돼요. 이 합산 금액의 2분의 1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나누어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그 주택에 임차인이 5명인데 5명이 방을 한 칸씩 사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당해 건물을 경매 때만 2억이 나왔어요. 2억이 나왔으면 2억 전체에 대해서 3,200만 원씩 5명이 받아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2억 대금이 나왔으면 그게 반인 1억 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5명이 3,200만 원씩 받아가야 되는데 다못 받아가잖아요. 나누어 가져야죠. 나누어. 나누어야 되죠. 결국은 3,200만 원 5명이면요, 1억 6천만 원이죠. 1억 6천만 원을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 대금이니까 나눠버리면 1억 가지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못 받아가는 거죠. 3,200만 원도 다못 받아가요. 나누게 해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그 대상, 금액, 이 대금의 2분의 1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만약에 말이죠.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사실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아니면 2억을 드렸는데 아니면 1억 5천만 원 드렸는데 1억 5천만 원 근데 부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 하나 만들고 그다음 남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 맞아가지고요 1억 5천만 원을 둘이 나눴네요. 7,500만 원으로 각각 보증금 7,500만 원 이렇게 나눴었네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7,500만 원 9억 5천만 원 9,500만 원 이하니까 그 당사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잔탈할 우려가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에서 정해놨죠. 가정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최우선 면제 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나누어서 이렇게 2인 이상으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했다. 근데 2인 이상의 임차인을 보니까 가정 공동생활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을 취급해야죠. 한 사람, 임차인 한 사람을 취급해야죠. 그래서 합쳐버립니다. 보증 금액을. 이렇게요. 자, 그런 내용이 거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예요. 5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 2인 이상이고 이들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 하나로 취급해서 보증금 합산해버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 이제 소액 보증금에서의 최우선 변제받을 금액 산정할 때 이거는 사회 현상에서 임차인을 최소한 요거는 보장해 줘야겠다라고 이렇게 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법상으로 보면요,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요 금액을 항상 이렇게 산정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죠? 보통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10여 명, 15명, 9명에서 15명 이하로 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택임대차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 보증금이나 요 금액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요, 요 소송을 할 때는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 소송은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 줍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안에 판결문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죠. 최대한 빨리 해줍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빨리 이사 갈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소송은 아무리 크더라도 소액과 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을 적용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요. 이것은요,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이사 나가야 되니까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택을 인도받는 게 빠져버리니까. 당연히요, 대항력이 사라지고, 대항력이 사라져버리면 확정일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적 효력도 사라져버리죠. 존속 요건이니까. 그래서 바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는 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니까 이때는 주택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따라서, 이 등기 명령 제도를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어떤 법원에 하느냐? 이 법원은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1심 법원이죠. 1심 법원. 1심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돼요. 이게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면 돼요. 이렇게. 그 비용은 임대인한테 나중에 구상하면 되죠. 지금 당장은 등기 신청하고 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드리잖아요. 그 비용을 전체 어떻게 해요? 임대인으로부터 구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죠? 이렇게. 법원에서는요, 그 심판할 때 서류를 가지고 심판할 겁니다. 심판하면 등기 명령을 해요. 그러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관은 촉탁 등기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등기해 버립니다. 자, 등기하면 효과는 어떠냐? 등기 효력은 바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이게 즉시 발생합니다. 바로 생겨요. 근데 이미 발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대차 등기가 딱 경료가 되면 그 효과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없었던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해버리고, 만약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위와 그 우선 변제적 효력이 그대로 존속해버립니다. 어떻게 해도, 이사 가도. 이사를 가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렇게 이사 갔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이렇게 등기해 놓고 이사를 갔단 말이야. 가더라도 이 효력은 존속하죠. 존속하는 이 건물 지금 주택에 피었잖아요. 피었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임차인 다시 들어오겠죠. 다른 사람이. 이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바로 최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이후의 임대차 계약에서 바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용되지 않는다. 이후의 임차인에게는 임차인, 그죠? 이사 나가고, 종전에 임차인은 이사가 나가고, 주택이 비었으니까 집주인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 놓겠죠? 이때 임차인이 등기에 대해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소액보증을 그러면 내가, 여기 서울이니까 3,200만 원만 내가 보증금 주시오. 내가 그러면 그걸로 들으시오. 왜? 3,200만 원이 뭐예요? 최우선 면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렇게. 요걸로 보증금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뭐예요? 그 후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뭘안 준다? 최우선 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다 갖춘 그이 임차인하면 우선 변제는 가능하지만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야 되겠죠, 이게. 임차권 등기한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자, 그 내용이 503페이지예요. 됐네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4페이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5페이지 가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이 차임 증감 청구권에서는요, 당사자가 임대차 존속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야. 차임 증감 청구. 여기는 보증금 증감 청구도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인정되는데, 이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임대차 존속 중에 하는 거예요. 존속 중에. 존속 기간 중에 행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또는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다시 증액 못 합니다. 등기 증액 청구 못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례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 합니다. 20분의 1을 넘지 못 해요. 20분의 1이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 연 5%죠. 그러니까 연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하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월세를요, 아니죠, 보증금을, 종례의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요, 이때는요,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이게 무제한으로 뭐 보증금을 월세로 막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는요, 연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4배를 곱한 이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제시하는데 이 금리에 4배를 이렇게 곱했을 때이 금액의 범위 내. 둘 중에, 이둘 중에요. 낮은 것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6년 3월 현재요, 연 1.5%예요. 2016년 3월 현재 기준금리가 연 1.5%예요. 그러면 4배를 곱하면 얼마예요? 6%죠. 6%를 넘지 못해요. 그럼 지금 현재는 뭐예요? 낮은 것으로 넘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거 되겠네요, 그죠? 연 10%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낮은 것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요. 자, 현재는 이렇게 되겠네요. 현재. 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월차임의 전환율이라 합니다. 506페이지에요.
임차권의 승계제도인데요.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 사실혼 배우자, 가정 공동체를 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니까 상속권 없으니까요, 승계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촌 이내에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 하지 않고 밖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배우자하고 그 2촌 이내의 이 밖에 살고 있는 상속인과 공동으로 승계받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때는 상속인이 임차권을 상속받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계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이때 사실은 배우자가 임차권 승계받을 거 보면 임차권만 승계받는 게 아니라 그 의무도 승계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가 더 많은 것이면 포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가 임차권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있죠. 사망한 후 1개월 내에 사실은 배우자는 그 임차권 승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부요.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경매한 임차권 소멸은 당연히요,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서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완제받지 못하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 효력, 그 다음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까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일표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511페이지에 가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걸 뭐 상임법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일명 상임법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게 별로 없고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차이점이요. 즉, 주임법과 차이가 있는 제도. 이것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 자, 법적 성격은 특별법, 즉 임대차의 특별법으로서 우리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특별법 규정이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그래서 표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저 다음에 512페이지요. 적용 범위는 상가 건물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상가 건물이어야 되겠고, 이 상가 건물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에 사업자 소득을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가 건물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뭐 종교단체나 동창회나 또 향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가 건물은 여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죠. 채권 전세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보증금,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요, 적용 범위에서 보증금이 제한이 있습니다. 예컨대요, 서울특별시 같으면 서울시에서는 4억이 넘으면 안 돼요, 보증금. 4억 내야 된다는 거죠, 네. 4억이 넘어버리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의미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당연히요, 사업 보증금이라는 이 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월세를 보증금을 환산해야 되죠. 그래서 월세는 곱하기 1분의 100 이렇게 해서 여기에 환산 보증금이 나오면 이것을 보증금과 합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비교하는 거죠. 사업 이한지 3억 이하인지 뭐 이렇게 오죠. 그래서 지역마다 그것을 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게 보증금 제한이 있다. 이게 넘으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걸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법인에게는 적용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인은 임차인 지위에서 벗어난다 했잖아요. 적용 안 된다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상가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법인일 때 적용합니다. 적용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물론 일시사용 임대차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4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에서는요. 여기는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신청한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등록 사항과 열람 제공했는데 여기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의 경우는요. 영업 비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록 사항의 열람 제공은요. 이해관계인이 세무서장에게 이것을 열람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해관계인이 밝혀지면 거기에 허용한다. 이렇게 하죠. 아무한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515페이지. 존속기간은 1년이죠. 최단 1년. 되어 있어요. 그죠? 사업자, 상가 건물로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 있는 자로서, 보장받는 최단 존속기간이 1년으로 보장해 줍니다. 1년. 1년.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일 때는 1년으로 간주하고요. 다만 1년 보장하는 것도 임차인을 위한 것이죠. 따라서 6개월 동안 하면 임차인은 6개월 끝나서 나가겠습니다.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516페이지에 이 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 요건 제도예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 제도. 자, 우리 법에요. 상가물 임대차 보호법에 10조에 있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 이것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걸 행사하면요. 원칙적으로 거절 못 해요. 원칙 거절 못 하니까 원칙 거절 금지 제한입니다. 원칙 거절이 제한됩니다. 요구하면요. 따라서 이게 성질은 거의 형성권적 성격을 갖고 있죠. 형성권의 성질. 기본적으로요. 성질은 형사권의 성질이 있습니다. 왜? 요구하면 여기 응해야 되니까요. 응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갱신된다는 거죠? 거절 못하니까. 임대인은 거절이 제한된다.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법에 정해놨어요. 거절 가능한 사례. 이것은요, 법에다 정해놨어요. 요 사례, 열거되어 있는 사례 외에는 거절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례가 중요하겠죠? 가능한 사례.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그게 여러분 10조에 1항에 보시면 8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516페이지에 정리해 놨죠.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했다든가,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이 임차한 받은 경우라든가, 서로 합의하에 임차인에게 보상을 하기로 하는 그런 보상금을 정한 한 경우라든가, 또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전분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든가, 여섯 번째 임차한 건물 일부 전부가 멸실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일곱 번째, 자, 임대차 계약할 때요. 당해 상가 건물이 전부나 대부분이 철거 또는 재건축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약 당시에 알려줬거나 그 계획을 고지했거나 또 다른 법령에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 건물이 노후되고 훼손돼서 멸실됐거나 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서 임대차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8가지를 여기에 8가지요. 이렇게 가능한 사례를 정해놨습니다. 이거 외에는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요 계약 갱신 요건은 꼭 암기하세요. 요건데 8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최대 기간은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곳에서요. 임차인은 5년 정도는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최초 계약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게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법정 갱신 제도가 있죠. 법정 갱신되면 그래요. 기간이 1년이 또 보장되죠. 이렇게 갱신은 뭐 계속 여러 번이라도 갱신하는 제한 없습니다. 이게 제한이 없다. 이게 5년이라는 제한, 이건 여기 적용 안 됩니다. 5년 이건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갱신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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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계속 갱신될 수 있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죠. 뭐 10년간이라도 계속 갱신될 수 있죠.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것은요.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요, 거절 통지하지 않거나, 또 내용을 바꾸자, 그렇지 않으면 난 못한다, 이런 말이 없거나 하면,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종전의 내용대로. 다만, 그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는겁니다. 기간을 1년으로 보면 1년. 법정 갱신되면 1년.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때요, 갱신됐을 때요, 갱신되면 여기는 임차인은, 상가 임차인, 상가물 임차한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고, 통고하는 거죠. 해지 통고하고,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면,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과 발생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해지 통지권, 해지 통고권은 누구한테만 있냐? 임차인한테만 있습니다. 임대인한테는 없어요. 법정 갱신됐을 때. 그래서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 뭐 이건 똑같죠. 자, 그렇게. 보증금 회수는요.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받으라는 거죠. 확정일자 어디서 받나요? 그래, 세무서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택임대차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 가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어요. 여기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나머지 똑같아요. 다만 금액 기준만 조금 다르죠.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보증 금액은 6,5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6,500만 원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200만 원밖에 안 돼요. 최우선 변제받을 게 상가물에서는 2,500만 원, 2,200만 원. 자, 그렇게 될 것이고, 이 최우선 변제는요, 상가 건물의 각각 대금과 대지 가액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 받는다. 똑같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 521페이지예요. 거기에 하단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522페이지 가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똑같죠. 소액 사건 심판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동일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명령해달라고. 그러면 명령이 나오면 법원에 초다 등기를 의뢰되기 때문에 등기가 격려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존재하면 존속하는 것이고요. 그대로, 그죠? 똑같습니다. 그 위에 들어오는, 이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 524페이지예요. 증감 청구, 존속 기간 중요한 겁니다. 다만 증액에 대한 제한이 있죠.
연 9%를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내에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똑같습니다. 월차임, 즉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는요. 여기도 우리 법에 정해놨죠.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정해놓은 것은요, 연 12%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 하고, 연 12%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은행 정한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이 금액 중에 낮은 것을 넘지 못한다. 이래요. 알겠죠? 4.5를 4.5배로 곱해요, 여기는.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뭐라고 했어요? 1.5%라겠죠. 연이율. 이게 1.5%를 4.5를 곱해가지고 이 금액과 이걸 비교하는 거죠. 연 15%를요. 그래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25페이지 가면 권리금이 있어요. 권리금은 꼭 알아두십시다. 권리금. 권리금이란 것은 거기에 의의 보세요. 우리 법에 다 정해놨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또 할인 자가 시설 등의 이러한 노하우 등 이런 것 전부 유형 무형의 재산 여기에 가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수 없는 거죠. 이때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게 양갈로 2번에 있죠.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과 권리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과 장차 임차인이 되는 자가 서로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 그죠? 즉,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과 같은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받을 그러한 지위를 해소하면 안 돼요.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연히 정해놨어요. 그다음에 다만 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8가지. 그 8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권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권리금 보호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요.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우리 법에 정해놨는데 526페이지에 보시면 재료예요. 동그라미 1, 2, 3, 4번 있죠? 요거예요.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이런 등등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요 장차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한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이 있는데 그것을 지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모든 행위는 임대인의 금지행위입니다. 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은요, 정당한 사유, 즉,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즉, 권리금 지급에 대해서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수 있어요. 그게 양갈로 2번에 있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이때는요, 결국은 임차인이 들어올 사람이 말이죠. 보증금 줄 힘이 없대요. 월세 낼 자격이 없대요. 그런데 권리금은 많이 주고 들어오겠대요. 이럴 때는 임대인이요, 그 사람 만나 임대차 못해. 나안 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권리금 계약을 했더라도는 권리금이 날아가 버리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은요, 이럴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에 있어 권리금 보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때요, 양갈로 3번에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임차인의 권리금 받을 내용을 못하게 했을 때, 이때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양갈로 3번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양갈로 4번입니다. 3번, 거기 보시면,
그 금액은 일단요, 종전에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했는 게 있었겠죠. 그 권리금하고, 지금 권리금 계약 약속한 권리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권리금 받기로 한 계약. 그 권리금하고 두개 비교했을 때, 낮은 것을 넘지 못합니다. 낮은 것을 최대한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냐?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임일 연체했을 때 527페이지에요.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역시 여기에 있는 상가물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이 규정들을 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임대차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리했고요. 우리 특별법을 총 정리했습니다. 여기서요.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판례 보다가도요. 법 조문을 정확히 봐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줄거 어떤 거 했죠? 그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최소한 6개 문제가 나오는데, 어디에서요? 민사특별법에서 6 문제가 나와요. 6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그렇게만 정리하면 4개 내지 5개는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부분을 우리 강의했는 내용들은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놓치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 아주 자주 그리고 많은 반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것은 이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그 숙지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면서 응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연습이니까. 당연히 이 내용들, 기본 강의, 이것을 충실하게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다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들어보시면 좋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많이 보자. 이게 제일 큰 명제입니다. 모두 여러분 합격하셔야 되니까요. 다 합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